인도가 5천억 원 가까운 돈을 들여 세계에서 가장 큰 동상을 만들었습니다. 이 동상의 주인공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간디나 네루가 아니라 힌두 민족주의자 파텔 전 부총리였습니다. 이태영 기자입니다. 비현실적으로 커 보이는 동상이 엄청난 크기를 자랑합니다. 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제막식을 가진 인도의 초대 부총리 파텔 동상입니다. 하마리 바비 피리오코 높이 182m, 자유의 여신상 두 배 크기로 세계 최고 기록입니다. 공사 기간만 5년, 4,900억 원의 제작비가 들었습니다. 인도 건국의 아버지 가운데 네루 총리는 정치와 종교 분리를 주장했습니다. 간디는 종교 간 화합을 강조했습니다. 동상의 주인공 파텔 부총리는 대표적인 힌두 민족주의자입니다. 힌두 인구가 80% 넘는 인도에서 모디 총리가 힌두 민족주의를 강조하려는 의도를 담았습니다. 엄청난 공사비 논란이 일었지만 끝까지 밀어붙인 것도 이 때문입니다. 인도 정부는 지금 파텔 동상보다 30m 더 큰 규모로 힌두 국가의 시조인 시바지 국왕 동상도 제작하고 있습니다. TV조선 이태용입니다.